아침에 아침 식탁에 창가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햇빛을 만들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수현입니다. 지금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제가 예상했던 거는 햇볕이 쨍한 아침에 햇빛이 쏟아지는 음식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네. 이게 비가 오네요. 뭐 어떡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겠죠, 햇빛을. 그래서 오늘 어떻게 또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햇빛은 딱딱한 빛이에요. 제가 햇볕 느낌 나게 찍으려면 딱딱한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촬영에서는 소프트 박스를 안 쓸 거고요. 네. 이런 리플렉터로 촬영을 할 겁니다. 요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제가 허니컴 그리드를 가져왔거든요. 이 허니컴을 장착을 해서 좀 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또 네. 저번에 찍었던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한번 촬영을 해볼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세요. 일단 햇빛의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이번에는 반 역광, 역사방으로 들어오게 제가 세팅을 해놓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 네. 이런 환경에서 조명이 없다면 어떻게 사진이 나오는지 먼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하나, 둘, 좋습니다. 일단 A모드로 사진을 촬영했거든요. 예, 네, 그냥 평범하고 밋밋한 사진이 나온 게 확인되시죠? 네. 일단 여기에 있는 불필요한 빛은 다 억제를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모드는 M모드에 두시고요. 조리개는 8 정도로 조여서 촬영을 할게요. 네.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200분의 1초로 놓고 일단 촬영을 해볼 건데요. 그렇죠. 자, 볼까요? 자, 사진이 까맣게 나왔죠? 네. 자, 조명을 켜고 지금 보니까 조명하고 거리가 꽤 멀고요. 저는 좀 강한 빛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조명 광량은 한 2분의 1 정도까지 좀 강하게 올려놓고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좋습니다. 방금 막 했던 거 마냥 진짜 길게 햇빛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그림자도 길게 드리워져 있고 네. 오른쪽에 창가가 있는 느낌이 좀 나죠?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그림자가 너무 어두워요. 네. 그러니까 밝은 데를 낮추는 것보다는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사판을 준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조명이 두 개가 있으시다면은 이쪽에 반사판 대신 조명으로 촬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명 두 개를 이용하시면 장점이 이 반대편에 밝기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저거 똑같은 구도로 하나, 둘, 그렇죠. 어디 밝아진 거 어때요? 확실히 밝아졌죠? 네. 느낌이 완전히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반사판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좀 아침 햇살 느낌 나죠? 네. 아침에 식탁 느낌이 좀 나죠?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아침 햇살 느낌의 음식 사진을 한번 찍어 보았어요. 이것도 아침 햇살 느낌 나고 좀 네. 색다르죠, 분위기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명만 있으시다면은 날이 흐리든지 밝든지 이게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게 조명의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조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가 꺼려지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채널 구독해 주시고 꾸준히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저와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파블로였고요. 작가 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ね、 들어올 수 있어요. 저 혼자 들 수 있어요. 아, 들 수 있어요? 네.